9월 첫째 주 주말 추석을 앞두고 벌초 성묘객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춘천공원묘원에는 정성스레 조상의 묘에 자란 잡초를 베는 부지런한 벌초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친척들과 어렵게 시간을 내어 묘를 정리하고 차례를 지내면서 가족 간의 화합을 도모했습니다. 저희가 1년에 날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3월에 한 번, 추석 전에 한 번 이렇게 두 번을 꼭 서로 사촌들 간에 뭐 친목도 좀 도모하고 얼굴도 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해마다 모이고 있습니다. 벌초 시즌과 맞물려 말벌들의 번식기도 시작돼 벌초객들의 벌써움 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지난달 30일 강릉에서 70대 노인이 야생 징득이로 인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어 벌초를 할 때에는 반드시 긴 옷을 챙겨야 한다고 보건당국은 당부합니다. 강원도민일보 안명용입니다.